안녕하세요. 전북에서 왔습니다. 어제 너무 제 긴장이 돼가지고 술도 안 먹고 밤늦게까지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괜히 술 안 먹은 것 같습니다. 더 긴장했는데요. 강원 창조경제센터장님께서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 증거고요. 지방에서 왔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 최고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을 뵈니까 저는 지역에서 조기 축구하고 있고 유소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과 전술을 말씀드리려 하니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고요. 또 공유 공간, 라운지 공간을 둬서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방문해요. 이제 미팅을 진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 한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옷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 한복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성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말리실 거예요. 그 사양산업을 왜 할 거냐. 요새 한복 학과도 다 없어졌는데 그게 과연 시장이 있느냐라고 할 텐데요. 이 옷을 만든 회사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손짱이라는 회사입니다. 무려 한복을 52개국에 판매를 했고요. 다 지금 사양산업을 없어지고 있는 한복 생태계를 다시 살리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 한복이라는 전통문화 콘텐츠에 그 테크, 그러니까 페이팔이라는 외국 결제 시스템을 담아서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통문화의 도시라는 이 브랜드가 오히려 후광효과가 돼가지고 더 매력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창업자 디자이너의 열정이 10년 동안 한복을 판 게 가능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공간의 이름은 스페이스코어, 말 그대로 우주, 공간이라는 스페이스의 뜻과 함께 협업을 하자라는 코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네 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왜 지방 변방에서 시작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크게 세 가지 도시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 고향 전주입니다. 전주는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였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무렵에 한 해 한 3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해에 천만 명이 오는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숙박, 여행이든 뭐 캠핑이든 다양한 문화산업이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저희 스페이스 코워크도 전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혁신도시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을 해왔고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교 같은 곳이 전북에 있고 저희 스페이스 코어 2호점이 있는 나주 혁신도시가 한국전력 콘텐츠진흥원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전을 해온 곳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나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의 전체 예산을 합치면 한 8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전에서도 요새 스마트시티나 또 전기 충전소 같은 것을 이제 인프라를 만들면서 지역의 에너지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 200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좀 새로운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지역에 이제 거점을 잡았고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니지만 전북에는 한 13,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고 자영업을 포함해서요. 한 해에 한 2만 개 정도 그 회사가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년 생존율이 한 27%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수치가 있구나. 그리고 경쟁업체 분석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가 최초니까 뭐 분석할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숫자를 보고 진출을 했고요.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제도 그 사업의 본질을 GSC 그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예, 거기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일단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의 본질은 일단 세 개다. 첫 번째는 공간, 가장 일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는 거기 안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중요시 여겼고요. 세 번째는 혼자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이 세 축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1인 기업이든 프리랜서든 스몰 기업이
이제 또 다른 팀을 만나서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공간적인 컨셉을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바도 있고요. 이렇게 회의실도 만들었고 뭐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 공간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요.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폐쇄적인 것을 지향하거나 뭐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그 이 선배님들 공유를 잘 안 하신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고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창업 선수촌이라는 창업 특강 프로그램을 한 40개 정도 운영을 했고요. 네, 독서 모임이나 뭐 축구 모임, 그다음에 그룹 스터디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강연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명함을 주고받은 네트워크 멤버스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모임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라운지나 그 미팅룸이 있다 보니까 한 200개 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재밌는 사례는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국민연금 홍보실에서 오셔가지고 대국민 홍보전략 워크샵 같은 걸 열기도 하고요. 또 LX 국토정보공사에도 오고 또 지역청년도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뭘 발표하나 또 한전에서도 예전 본 적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동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워낙 생소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지향점들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호점 전북혁신도시, 2호점 전남, 3호점이 전주 신시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1년 만에 꽤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을 좀 확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입주사, 또 그 비상주사, 뭐 프리랜서들, 파트너들까지 합쳐서 한 139개사 정도가 멤버가 되고 인원수로는 한 2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그 시장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공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온 것이냐에 대한 닭이 먼저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공간과 사람을 모았더니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목적은, 저희는 워낙 이제 초짜고, 초보, 저희 1.5살밖에 안 되는 이제 창업 기업이고요. 아직 이제 업력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해서 지역에 이를테면 청년 정책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역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자체에 찾아가서 우리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무상으로 줄 테니 좀 많이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주로 저희가 많이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비전은요. 일단은 이제 공간, 물리적인 그 오피스를 임대하는 사업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업계에서 뭐 투자하시고 인사 이런 분들이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중에 광고 서비스업과 그 경영 컨설팅업, 교육 서비스업이 오늘 그 사업자 등록 등에 등록되었다는 아까 메신저를 제가 받아가지고 소소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비전은요. 그 비즈니스 스쿨을 좀 열고 싶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생태가 하고 싶은 일은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그 가구회사 넘버원 회사하고 이제 미팅을 좀 했는데 좀 대기업들이 됐든 아니면 뭐 스마트 어떤 디바이스가 됐든 그런 기술들이 테스트 베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은 뭐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오늘 업종을 새로 추가하게 됐는데 코워킹 스페이스 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이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청년을 한 6명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제한점이 있어서 앞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같이 이제 교육도 담기고 서비스 담기는 이런 그 업종이 또 다른 어떤 산업 분류로 좀 그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회사도 이제 페이퍼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이제 구글이나 뭐 슬랙이나 뭐 펄스나 이런 이제 다양한 스마트 워킹 도구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아무도 이런 걸 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에 좋은 마케팅 툴도 많잖아요.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스마트 러닝 센서 같은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으면 대환영이고요. 네. 오늘 이제 발표는 마쳤고요.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지만
오늘 같은 이런 생태계에 와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더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